답답함이 없는 넓은 아파트를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넓은 면적은 기본이고요. 인테리어마저도 고급스러운 부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거실만큼 넓은 주방에는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다용도실에는 보조주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4m 중간이 넘는 안방까지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뢰로 가득한 분양정보 S하우징 한서화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계동 11층 19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은 3룸부터 복층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신사용 면적 30평의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와, 넓은 3룸 너무 기대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오늘의 집 입지도 참 좋아요. 신중동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7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거기다가 초, 중, 고등학교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은 바로 앞에 있어서 장을 보기에도 아주 좋아요. 아, 위치 너무 좋네요. 정말 좋죠.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주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은 지상 1층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폭도 넓어서 양방향으로 차량 이동하시기에 아주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장 곳곳에 CCTV 설치되어 있고 공동 현관에 롤리콘도 있어서 방범도 정말 우수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주차장을 살펴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꼼꼼하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할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전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집 전실 면적이 상당히 넓직하고요. 굉장히 여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하단부 바닥의 타일은 어두운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현관 정면에는 일괄 소통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에 보면 3칸짜리 키큰 신발장이 있어요. 여기 문을 열어보면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하단부도 띄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문은 투명 유리가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와서 거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고요. 오늘의 집은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무늬 자체가 비앙코 무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방 전체가 비앙코 무늬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정말 고급스러워요. 네. 그리고 여기 한쪽 벽면부터 보면 우선 소파가 4인용 소파로 굉장히 큼지막하게 놓여져 있는데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네요. 네. 더 큰 소파나 코너용 소파를 넣기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면에는 비앙코 무늬 양쪽으로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에는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요. 메인등과 간접등 그리고 직부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으로 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열 변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옵션도 다채롭죠. 네.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는데도 여유롭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 면적 괜찮고요. 그리고 구조 자체는 아주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옆에 다용도실이 있다 보니까 옷방으로 이용하기도 좋고요. 아니면 침실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용도실을 보면 다용도실도 면적 아주 괜찮죠? 네. 그리고 창문이 아주 큼지막하게 있어서 화상이 가득한데요. 여기 안쪽에 보면 수전 설치될 예정이고요. 위에 콘센트가 있어서 세탁기, 로컬 세탁실로 이용하기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봐볼게요. 자,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폭이 상당히 널찍하죠. 면적 좋아요. 네, 폭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데요. 우선 세면 공간에는 변기와 반자리 세면대, 그리고 슬라이딩 거울장 있고요. 공간 분리해주는 파티션이 정말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에는
해바라기 수전이 선반형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너에 코너 선반에 두 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선반에는 또 조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 맞은편은 주방인데요. 거실 못지않게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도 크네요. 맞아요. 주방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싱크대도 D자 구조인데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고요. 바깥쪽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큰 점 앞에서 5인 가구가 이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싱크볼. 여기 싱크대를 보면 여기 요리하는 공간은 전기 쿡탑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메리트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위로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조리된 공간 넉넉하고요. 싱크볼도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설거지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부장에 그리고 하부장에 수납 공간 넉넉하고 바로 옆에 냉장고 자리도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 주방에는 다용도실도 함께 있어요. 여기 다용도실이 참 놀라운 게 한쪽에 보조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보조주방까지 있네요. 네, 보조주방에 전기 쿡탑이 있어서 요리하시기도 좋고요. 거기다가 주방창이 여기 있잖아요. 환기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자, 한쪽에는 공간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보일러실이 있고요. 보일러실 내부도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짐을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한 주방 옆에는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두 번째는 안방인데요. 정말 넓죠. 와, 여기서 진짜 넓은데요. 여기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4m 중간이 넘어요. 정말 큰데요. 대형 사이즈의 침대 넣고 옷장 넣고 화장대 넣고 원하시는 가구들 모두 넣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인테리어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안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섬유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섬유욕실 면적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 수전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샤워기와 함께 일체형으로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한쪽에 방이 있고요. 벽면에는 슬라이딩 거울장까지 있는데요. 인테리어가 메인욕실과 동일하게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네. 맞은편에 세 번째 방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방 면적 괜찮죠? 면적 좋았죠. 지금 두 번째 방을 보고 왔는데도 전혀 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요. 네. 인테리어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정도면 자녀분들의 침실 겸 공부방으로 이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버님들, 어머님들의 서재로 이용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창문도 있어서 환기하기도 참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신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인테리어 자체가 정말 고급스럽고 그리고 면적 자체도 시원시원하게 개방감이 정말 우수한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집 분양가는 4억 중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쪽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